숭어가 이름이 되게 많은데 보통 우리가 자연산이랑 양식을 대표적 손꼽잖아? 숭어랑 참숭어가 있어. 어느 쪽이 자연산일 것 같아? 그러면 참이 붙어야 자연산이지. 그렇지. 근데 숭어는 반대야. 참숭어가 양식 숭어를 말하는 거거든. 뭐야? 그게 되게 특이해. 뭐야? 왜 속여먹는 거야? 왠지 가 하면 가짜 같잖아. 그래서 그러니까. 참이라는 말을 붙이게 된 거야. 아, 원래는 가숭어라고 숭어와 보다가, 가숭어만 존재를 했다가 가숭어에 대해서 왠지 가짜 이렇게 좀 어감이 안 좋잖아. 그렇지. 그래서 참자를 붙여서 참숭어로 이름을 바꾼 거야. 숭어는 보통 보리 숭어라고도 부르거든. 그러니까 새싹 보리 날 때가 제일 맛있다고 해서. 봄인데? 근데 가숭어, 그러니까 참숭어는 겨울이 맛있어. 지금 한 1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년 한 4월 정도까지. 그러니까 지금은 참숭어가 훨씬 더 맛있는 시기야.